매거진. 2016년 3월 19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정을 받고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는 한명숙 이야기냐고요? 대법원까지 확정한 범죄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허술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가 큰 수구 보수 언론이 범죄라고 하면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대법원이 범죄라고 하면 일단 믿고 봐야 한다는 통념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징금을 삥땅 쳤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행태는 노골적인 인격살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은 범죄자다 이런 주류의 인식에 대해 다수 누리꾼들은 동조하지 않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3,699명이 참여했는데요. 대법원 수구 언론 인식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수감은 개인 비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5%에 불과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은 8%, 그리고 나머지 87%는 부당한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요즘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존재 가치가 폄하당하는 SNS지만 여론은 SNS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계의 한명숙 범죄자 만들기는 적어도 SNS에서는 미풍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이 총선 후보로 나섭니다.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의 청을 존중해서라고 하는데 웬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지역구 경선에서 필리버스터 1호 스타인 김광진 의원이 순천시장 출신 노관규 후보에게 패해서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가 자기 딸이 대학에 부정 합격했다고 보도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신상을 밝혀서, 즉 우리 엄마가 국회의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신상을 밝혀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아갔을 때 나경원 의원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저기 아무런 답변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새누리당이 오전에 정회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했지만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전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표적 낙천이 감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관해 JTBC에 출연한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한구 위원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한구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국민의당은 전북 익산을에 조배숙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과 경쟁했던 현역 전정희 의원은 예선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컷오프돼서 탈당했던 전정희 의원, 거기 가서도 낙천받은 셈입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201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지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 상당수 됩니다. 이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꿔서 반드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도록 강제한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com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com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com.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이 딸렸어? 잘한 눈치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네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홍보위원장이 비례대표 1번을 포기하고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정청래 의원도 나와서 손예원 위원장을 격려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죠. 제가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만류했던 분들은 이제 손예원이 당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포구에 출마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만류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잃고 상실하신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과 손잡고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겠습니다. 지지자 한 분이 보내주신 키에르 케고르의 글이 제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낯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그 바람은 바로 유권자들이고 국민입니다.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꽃샘 추위 뒤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저를 설레게 합니다. 마포구 주민들을 만날 일이 또 저를 설레게 합니다. 브랜드 홍보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마포에서 해보겠습니다. 마포라는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드는 일에 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마포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을 맞아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정청래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손혜원과 정청래가 손잡고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도 저 정청래도 거의 동시에 손혜원을 원했습니다. 이제 손혜원과 정청래와 더불어 민주당은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아주십시오. 저 정청래와 손혜원이 손잡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김광진, 장하나 등 더불어민주당 1기 청년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비례대표 선출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청년 비례제도라는 것이 취지와 달리 좀 이상하다, 인터뷰를 해봤더니 준비가 너무 안 된 것을 발견하고 모든 공천관리위원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실까요?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년 비례대표 논란입니다. 4명을 선발했는데 한 사람은 공관위 관계자에게 첨삭지도 비슷한 걸 받은 녹취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고, 또 한 명은 홍창선 위원장의 전 보좌관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됐고, 이래서 경선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게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제 이름을 대시니까 예. 8년 전에 예. 떠났고 저희 총선에서 그 패배하니까 의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도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러니까 한나라당 보좌관으로 갔던 겁니다. 어. 이윤성 그때 국회 부의장 아마 실에 가서 예. 그리고 그 후로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 제가 아는 관계가. 사람은 예. 지금 여기 신청한 사람 중에도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김병관 분당에 나가는 사람도 카이스트 출신이고 무수히 많습니다. 홍창선 위원장이 이제 카이스트 총장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나랑 연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알면서 괜히 제 이름을 끄집어낸 거를 알고요. 별게 아니고 아 그게 뭐 지금 하면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예. 아, 왜 역차별은 아니냐 뭐 그런 역차별이다. 보도가 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러나 아무튼 이 청년 제도라는 게 예. 뭐가 좀 19대 때 도입했다는데 취지와 달리 뭐 좀 이상해요. 그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 예.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된 청년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고 모든 위원들이 예.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SNS로 뭘 녹취를 하고 기성장 정치인 뺨치는 예. 행태를 보고 어떻게 이런 거부터 배우고 우선 자기의 그 능력을 어디 직장이라도 사회 경험을 쌓고 예, 예. 그러고 들어와야지 여기가 청년 일자리 하나 구해주는 게 국회 일자리는 아니다. 여기가 청년 일자리 하나 구해주는 데냐. 주호영 의원의 공천 탈락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요구를 했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싫다. 또 공천관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탈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11명 중에 7명만 찬성을 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 11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면은 당 최고위원회의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1명 중에 7명은 3분의 2가 못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최고위원회가 그 결정을 재고하라 하면 재고해야 됩니다. 근데 재고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주호영 의원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한 부분 들어보시죠. 공천 심사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한구 위원장이 사감 내지는 평소의 편견으로 사람 판단한 것을 심사 과정에 언급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성구 갑을 같이 인접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를 봐오셨겠죠. 그런데 한 6, 7년 전 구청장 공천을 둘러싸고 제가 이한구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점을 되게 고깝게 생각하고 사감을 가진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게 또 이 경쟁 상대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알게 모르게 견제하는 구도가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구도도 작동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무성 대표도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일본도 안 돼서 반박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헌 당규에 맞지 않는 공천, 지금 이 소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당헌 당규는 수년간 논의되어 왔고 예. 그 당헌 당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지금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예. 그때 한 이야기를 보면 전략 공천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공안이나 중앙당에 힘 있는 사람 한두리가 내리꼽는 공천 없애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여러 차례 의원총회 그다음에 그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인데 그 상향식 공천이 이미 무너지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예.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움과 원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늦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본인 공천 만들려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공관위의 구성이라든지 최고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아마 역부족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 건 만시지탄의 감이 참으로 있지만은 예. 당 대표로서는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할 최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나서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당헌 당규가 유린되는 사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역대 없는 공천을 끝까지 일부라도 막아야 되겠죠. 김무성 대표가 도장 안 찍을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이 아니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도장을 안 찍는 한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뭐 하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못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수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 무와 환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굴하지 않고 뭐 굽히지 않는 뭐 소신의 아이콘 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아주 목소리가 박력이 있으십니다. 자, 환도 인사하시죠. 환, 왜 인사 안 하시고 이제 뭐 하세요 지금? 아, 시계 보고 있어. 30시간이 지났는데 어째서 무가 아직도 저 상태지? 어? 30시간 안에 항상 100기를 들었잖아. 닥쳐 이 새끼야. 어? 웬만하면 인내하고 웬만하면 협력하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조롱해? 인내? 협력? 어이 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다 주고 꺼져. 왜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새끼들아, 동네 양아치도 니네보단 나을 거야 이 새끼들아. 어?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야, 뭐 솔직히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라야지 이 새끼들아. 어? 뭐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는 거, 이게 말이 돼? 이 그게 답답해. 아, 그러면 무, 당신은 좌파네 종복이고, 어? 우리는 좋아. 우리 대신 어른께서 다 생각해 주시고 다 판단해 주시고 다 챙겨 주시니까 마음에 번뇌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내 뇌를 보여줄까? 주름이 없어, 주름이. 그러니까 주변에 너 같은 간신으로 넘쳐나는 거지. 안 그래 이 새끼야? 어이, 간신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어? 간신이 무슨 힘이 있어? 어? 주군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우리 주군한테. 어? 그러면 아마 그러실걸? 어디 병 걸리셨습니까? 어? 이런 얘기만 들을 거라고. 어, 긴말하지 말자. 어? 유승민이하고 주호영이, 어? 살려야 해. 야, 환생경제 기억하지, 그 연극. 새끼야, 거기서 노가리가 주호영이었어 이 새끼야. 어? 주호영이를 그렇게 날려? 어? 그 뭐 양보를 할 수 없어. 어이 뭐, 될 이야기를 해, 될 이야기를. 어?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양보했어? 국정교과서 양보했어? 테러방지법 양보했어? 양보하면 죽는 걸로 아는 우리 각하셔. 어? 이런 걸로 시간 끌지 않는 게 좋을걸. 어? 자꾸 그렇게 버티면 여긴 뭐 카드가 없는 줄 알아? 어? 검찰이 말이야, 어? 당신 사위하고 같이 마약한 사람 누구일까? 여기 수사에 착수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 그리고 뭐, 당신 딸 수원대 취업 어떻게 했는지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어? 그런 다음에 각하께서 이런 말씀하시겠지. 여당 대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오겠어? 뭐야 이 새끼야. 아, 이제 그만들 하시고요. 자, 오늘도 퀴즈 문제 출제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아이고 이름도 깁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보고서 2016을 통해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는 47위였는데 올해는 58위로 무려 11계단 하락했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요. 1인당 소득 수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 정치적 자유와 정부의 부정 부패 등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이런 정서적인 항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다 반영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정답! 아, 오늘은 아주 환히 확신에 찬 표정입니다. 예, 이렇게 또 시험 문제가 있나 싶어. 바로 가자고. 정답! 우리나라. 아니, 땡이라니?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란 얘기야? 아니, 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자료에 나온 1위는 아닙니다. 아니, 뭐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져? 소득 수준? 경제부총리 월급? 국회의원 세비? 이거 합치면은 나름대로 살만해.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 고민을 거의 안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야당 의원들 떠들 때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그만이고. 또 정치적 자유?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쫓아내고 싶은 놈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아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게 또 뭐야? 이건 어떻습니까? 힘들 때 의지할 사람. 이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행복지수에 포함이 되네요. 환도 힘들 때 의지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하지. 바로 그분 아니야. 파란 지붕집에 누님. 이 새끼 아주 다채롭게 족가고 있네 이 새끼. 뭐야? 족간다고? 이 새끼들아 행복하다는 건 니네들 얘기지 이 새끼들아. 어? 야당 갈 것도 없이 비박부터 헬조선이야 이 씹새끼들아. 어? 이 새끼 11계단 떨어졌다고 하잖아. 어? 뭐 때문에 내려갔겠어? 어? 경제위기가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당신도 혼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모든 생각과 판단을 청와대에 계신 진방 여왕께 맡기라고. 이 새끼 진덕 여왕이 아니라 이제 진방 여왕이구나. 이 새끼들. 야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자.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날 죽일지 말지 그 판단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냐? 예,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딱 한 번 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닥쳐 이 새끼야. 어? 왜 자꾸 마약으로 엮으려고 해? 어? 내가 언제 마약했어 이 새끼야? 예, 그건 중요하지가 않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 위대하고 존엄하신 분을 거역한다는 건 마약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뭐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품 안에 마약이 있으면 안 되잖아. 어?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새끼야 내가 주머니 없는 옷만 입어 이 새끼야. 어? 지갑하고 휴대폰 넣을 데가 없다고 이 씹새끼야. 그만하시고요. 자, 무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일본. 아니 왜 일본이죠? 요즘 그 아베노믹스 때문인지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군. 어? 고용도 늘고 있다고 하고. 아이고 그런 나라가 어딨니 요즘에.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젠 일본에 대한 동경심을 버리라고. 어? 그러니까 일본 야동 좀 그만 보라고. 어? 야동 공짜로 본 거 돈 내라고 하면 나라를 팔아도 갚을 수 있겠어? 야동? 야, 이 새끼야, 내가 야동을 왜 봐? 내가 너야, 이 새끼야? 그래. 이 무가 일본이라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네. 아니, 그게 뭡니까? 이 새끼야, 일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본이라고 했겠지, 이 새끼야. 이 아니지. 그것보다는 일본이 무, 당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런 거 아닐까? 뭐야, 이 새끼야! 자,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춰주셔야겠어요.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합니다.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을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자입니다. 오색 마삭줄님. 코코 샤넬 마치셨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둘을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올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작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습관이 안 돼서 아이나 저나 힘드네요.
일어나자마자 김용민 브리핑 업로드가 돼 있으면 들으면서 기분 좋게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까지만 해도 4월 13일 손꼽아 기다렸는데 요즘은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책 보내주시면 큰아들이랑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낸동이님, 가브리엘 코코 샤넬. 아, 예, 성까지. 예, 이름까지. 부산에 사는 30대입니다. 남자친구한테나 직장 동료들한테 꼭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고는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젊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하고 그 행동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에 김태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지금 유승민의 선택에 뭐 만인의 시선이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양자 사이에 어떤 뭐 대화의 접점이 마련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전혀 접점이 마련되지 않았고요. 예. 어제 오전에 최고위가 열렸는데 예. 한 2시간 반 동안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김성 대표와 예. 친박계 간의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빨리 지금 이걸 결정을 해라.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주라는 얘기인 거고 친박계에서는 결정을 못하겠다. 예. 결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예. 이한구 위원장의 어제 발언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 진위는 유승민 의원이 알아서 나가라. 불출마를 선언해라. 예. 그 얘기거든요. 예. 이한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니 당의 상황을 신경 써달라는 뜻이다. 기다리고 있다. 예. 유성민 의원이 초선도 아니고 지금 걱정스러운 당 상황을 알지 않겠냐. 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니, 걱정스러운 당의 상황이다. 걱정을 누가 끼쳤나요? 예, 걱정은 이제 본인들이 끼쳤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가지고 공천의 그 진도도 안 나가고 예. 친박과 비박계 간 계속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 걱정이라는 거죠. 그 걱정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네, 적반하장이죠. 예, 예. 네. 자, 그 어떻게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뭐 참석 안 할 것처럼 또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는 예정대로 이제 열었고요. 예.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예.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호영 예. 의원권이라든지 예, 그걸 이제 그쪽에서 제의를 해줘야 그 안건을 받아서 다시 열 수 있는 건데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또 저 공관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이거 계속 이제 유승민 의원의 예, 결단만 지금 기다리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친박계에서. 그게 뭐 지금 저쪽은 조금 더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바로 낭떠러진데 선택지가 네.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키는 결국은 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조혜진 의원, 유승민 의원의 측근이죠. 조혜진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요.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조혜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승민 의원이 예. 용기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또 측근인 유성걸 의원도 대구에서 회견을 열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이 공천은 반민주적인 폭거다. 예.
재심을 요구하고 그게 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의 뜻에 따라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이제 뜻을 밝혔고요. 예. 유승민 의원도 무소속 출마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예. 네, 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에서 먼저 자기를 공천을 배제를 해야 그 명분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근데 당에서는 친박 쪽에서는 먼저 유승민 의원한테 먼저 출마를 하지 말고 뭐 먼저 걸어 제발로 걸어 나가든지 이런 모양새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너 죽어라. 협상의 여지가 없고 사실은 지금 뭐 내 칼에 막나니 칼에 죽을래 아니면 네, 자결을 할래 뭐 이런 상황인데 예. 뭐 아주 이제 치졸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일단 최대한 공천 배제 시한을 늦춰서 예.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줄여보겠다. 그래서 발을 묶어보겠다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지금 후보 등록 기간이 24일, 2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천 안 하면은 뭐 공천을 안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치킨 게임식으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 누가 먼저 그 명분 있는 그 결정을 할 것이냐, 누구의 그 결정이 명분 있게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아주 거대한 그 친박계와 유승민이라는 1인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이 나를 쫓아냈다. 이런 명분이 그렇죠. 필요한 거고 당으로서는 그렇죠. 저놈이 지발로 나갔다. 아, 그렇죠. 이런 또 명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아이고 참. 치졸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국민의당이 이제 드디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군요. 그렇습니다. 창당 46일 만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최대 공신은 김종인 대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많이 잘라졌기 때문에 이삭줍기 형식으로 좀 생각도 못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정호준 의원. 네. 정호준 의원이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공천을 받았고. 예. 부자연 의원까지 가서 21명. 그래서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채웠고요. 예. 그래서 지금 3월 28일까지 20석을 유지를 하면은 예. 28일 선거 보조금 지급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석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면은 예. 73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하. 그 참 어찌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올 돈인데 시간만 네. 잘 끌고 후보자를 잘 달래면은 아니 근데 이게 맥없이 이렇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손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여간 참 안철수 대표로서는 고맙겠네요. 더없이. 생각도 못한 선물인 거죠. 예. 여기서 공천 못 받았다고 당적을 옮기는 이런 행위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네. 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정치인의 목적은 자신의 재선, 당선이 목적이니까 예. 당적을 옮겨서 공천을 받는 건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큰 판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네. 점점 이제 승산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겠죠. 예. 자 김종인 대표에게 또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원들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정의당이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군요. 예. 올해 최고치인 정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인 7%가 나왔습니다. 하하. 예, 갤럽 조사였는데요. 갤럽 조사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15일과 17일, 3일간에 걸쳐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지난주 대비 3%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허허. 지난주는 정의당 정당 지지율이 4%였는데, 예, 예. 이번엔 7%가 됐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딱 그만큼 빠졌습니다. 아. 지난주에 23%였는데, 예. 이번주 이제 20%.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과 네. 이해찬 의원 뭐 이런 이제 공천 배제 네. 그것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고스란히 정의당으로 옮겨갔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은 그 정의당과 별 차이가 없는 8%를 기록했고요. 그렇게 됐군요. 예.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이제 41%였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 3%가 이해찬빠, 정청래빠는 아니죠. 명분도 있고 합리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낙천을 했다든지 컷오프를 했다든지 이랬다면은 빠졌을 3%였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도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켰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닮았다느니 그렇죠. 홍창성 권리위원장의 그런 막말. 예. 막말은 그분이 한 건데 본인이 저 트럼프예요 보니까. 그렇죠. 트럼프죠. 그리고 뭐 또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뭐 이참에 인생을 돌아보라느니 그리고 네, 재보선 때 뭐 한 자리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좀 아픔을 좀 다독이고 성남 지지자들을 달래는 뭔가 좀 그런 통합의 행보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이제 계속 물란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부으니까. 예. 그 어제 또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는 저 청년 비례대표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네, 했었고요. 네, 네. 그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아니 저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두든지 간사를 두자. 그런데 본인이 그 계속 그 필요 없다고 이렇게 계속 저 인터뷰하고 네. 브리핑 직접 하고 그래서 예. 계속 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이해하기 힘든 좀 캐릭터입니다. 예. 여간 저기 이 홍창선 위원장이 3% 빠지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뭐 뒷받침을 네. 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 아닙니까? 막무가내 공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또 정청래 의원이 백의종 군을 선언했고 예. 손혜연 위원장인 전략 공천 됐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느 예. 정도 돌아올지 다음 예. 주. 여론조사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예, 갤럽조사도 그렇게 정의당에게 호조로 나왔다. 상당히 주목되는데 네. 말이죠. 이번에 네. 비례대표 상당 그 순번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비례대표가 의석이 줄었잖아요. 53석에서 예.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그전보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금요일이면 항상 언니가 보고 있다. 이 업데이트 소식을 네. 전해주시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아, 참 네. 말씀들 잘하시대요. 한겨레 기자들. 응? 이빨들만 뽑은 것 같아. 아, 근데 또 저희 그런 그 말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는 되게 좀 해학적으로 예. 좀 비유하고 예. 좀 유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하게 뭐, 한나라당, 아니죠. 새누리당 편든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예. 아니라는 거. 네. 안전의 기자들이 그쪽 편이겠습니까, 설마. 네. 뭐, 물론 이쪽 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어떤 특정한 편을 사실 좀 서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게 용기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좀 우스갯소리로 좀 재밌게 하려고 나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어떤 내용이 올라옵니까? 예, 지난 15일에 그 새누리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 유승민 의원 그 수족들을 다 잘라냈고 그렇죠. 지금 강하게 본인한테 자결, 할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새누리당 공천, 저희는 그걸 3.15 부정공천이라고 이름 지어봤어요. 아, 3.15 부정공천.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뒷이야기 예. 그런 걸 좀 살펴봤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또 오늘 감동적으로 백의종 군을 선언했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들 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참 쾌활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선명하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가볍다 이런 이미지를 또 많이 풍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그렇죠. 평가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 보면서 예. 아, 정말로 많이 저 콘텐츠가 단단해지셨구나. 예. 많이 생기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이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감보도 퀴즈.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모시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재환 씨. 이분 그 네. 기획재정부 장관 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이분이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지난주쯤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어제가 이제 올해 주주총회 중에 가장 슈퍼주총데이라고 불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제 주주총회를 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롯데쇼핑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은 아마 제 기억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여러 가지 고위공직을 많이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제 롯데쇼핑에서 사외이사로 선임이 된 거 외에도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에서 그 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외이사를 여러 군데 맡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군데 맡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예. 그리고 어제 주주총회에서는 롯데쇼핑의 감사위원으로도 선임이 돼서 예. 굉장히 많은 직책을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외이사라는 게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이사회 보드의 멤버이면서 그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멤버이기는 하지만 예. 이사회라는 것이 뭐 늘 열리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3번, 4번 열리는 거니까요. 사실은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재벌의 사외이사로 선임이 되면 그 한 서너 번 정도 이사회에 참가하는 대가로 한 연봉이 5,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사회 참석을 한번 하면 교통비 형식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이렇게 해당되는 기회였고요. 네. 굉장히 알짜 자리죠.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또 더 황당한 건 그, 이게 KBS가 한번 취재를 한 건데. 예.
사회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거의 다 거수기 역할만 하고 예. 이름만 올려놓고 이제 돈도 좀 받아가고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받고 뭐 그런 일입니다. 예. 사회 이사 좋습니다. 뭐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박재환 기재부 장관의 이 사회 이사가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는 기재부 장관 혹은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 사령탑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모든 것들을 총괄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벌의 사회 이사라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혜를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KBS가 취재를 과거에 했었던 건데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 숫자를 쭉 세본 다음에 퇴임 이후에 뭘 했는지를 봤더니 84%가 사회이사 등 각종 명목으로 대기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경,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기재부라고 지금은 많이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제 재무부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칭이 됐었던 부서거든요. 예. 우리나라 재무부의 고위 관료들은 특히 차관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위공직이 끝나면 다 재벌 대기업과 어떻게든지 연계를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 모피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모피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무부의 영어 작자가 MOF입니다. 예. Ministry of Finance라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재부라고 많이 부르지만 그냥 통칭 다 관료 사회에서는 재무부라고 부르는데 이게 MOF입니다. MOF하고 발음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서양 갱스터 조직 중에 마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MOF하고 마피아를 합친 단어가 바로 모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부르냐면 그 일반인들은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의 기재부, 그러니까 통칭 재무부라고 부르는 곳은요. 여기 공무원들의 사회를 보면 진짜 고압적이고 정말 엘리트주의가 쩌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요. 예. 그러니까, 행지 출신들이 곳곳에 많지만 이 경제 관료들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번 만나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스럽지만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고요.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들이고 예. 이 재무부 출신들 모피어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 연대감, 네. 그들끼리의 결속력. 예. 이거는 정말 옆에서 보기에 눈꼴 지어서 못 볼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을 왜 굳이 모피아라는 단어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만하거나 그냥 자기들끼리 그 공직사회에서 연대해서 뭐 조금 그런 게 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이 모피아들이 공직사회를 마치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요. 대부분 아까 장차관 통계를 낸 것처럼 그 아래 국장급들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끌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기대고 이래서 이게 깡패 집단 같다고 해서 모피아라는 얘기가 붙는 거거든요. 예.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박재환 그 기재부 장관 직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부처 수장이었었던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선임됐을 때 국회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마치고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1년 동안 고문으로 일을 했는데 고문으로 일하면서 6억 원을 받았거든요.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냐 하고 이제 청문회 의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윤중현 장관이 말했던 그 말투와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죄송하다거나, 뭐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았다거나, 이런 말투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박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공직자 시절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 퇴직하고 난 다음에 김현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현장 못 가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려면 예. 내가 6억 원을 받을 만큼 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의 가치는 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당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6억 원 받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중현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피아들끼리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모피아계의 따거, 이게 따거라는 말이 이제 중국말로 큰형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모피아계의 따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거가 큰형님이 청문회 자리에서 기가 죽어서 6억 원 받은 건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후배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없으니까 예. 따거답게 밑에 사람들 길터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봐도 당당하게 고위공직자가 6억 원 받는 게 뭐 어디가 어때서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 따거의 당당한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6억 원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따거의 사고방식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됐고 그 따거 밑에서 줄을 대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졸개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모피아들의 모습들이 연상이 돼서 예. 아, 제가 참 마음이 정말로 좀 황망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깡패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만든 고위공직자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참 아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모피아 출신, 그러니까 장관급 출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관급 모피아 출신이 그 당시에 현직 차관을 만나서 현직 차관급의 어느 이제 경제 관련 부처에 있는 차관급 후배를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동석을 해서 조용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아, 가관도 정말. 아, 한국 경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점심자리에 예. 국가 경제 걱정이요?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식사시간 내내 하는 얘기가 그 현직 차관급 되는 사람이 아 선배님 이번에 제가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처신일까요? 아 예, 그럼 전직 장관은 버텨 아 선배님 이번에 재벌 어느 기업에서 이제 얘기가 왔는데요 절대 가만 안 돼. 버텨.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시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예. 잘 되셨어요. 버텨가지고. 잘 되셔서. 예. 예. 나중에 경제부처 장관, 어느 모 경제부처 장관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뭐. 기재부는 아니군요. 네? 기재부는 아니군요. 아, 제가 이제 그 특정 지를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무한인 것 같은데. 네, 뭐, 예. 예. 아이고, 참, 이게 전관예우가 뭐 어떤 그런, 없어져야 할 그 PSB 아니라 하나의 관행이자 네. 처세네요, 보니까. 네, 거기다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문제들이죠, 이 모피아들은요. 예. 반대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1961년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이런 전관예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군부 군 장성, 그러니까 예. 군인 장군들의 이 퇴임 이후에 미국은 그 군수의 국가지 않습니까? 군수산업의 국가니까요. 예. 군 장군들이 은퇴하면 국방부 관리가 됐다가 국방부에서 물러나면 방위산업체 간부가 된다. 이렇게 회전문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 국가의 국방정책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게 예. 퇴임 연설의 내용이었고 예예.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윤리법을 만듭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연방공무원 로비법이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을 만든 대통령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든 대통령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끈 군인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위대한 군인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떠받든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으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맞는데 예. 어쨌든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고 자기가 군인 출신인데도 자기 후배들이 군인 출신으로서 방위산업계 회전문 인사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속했던 조직들, 자기의 후배들의 앞길을 막아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퇴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퇴임 때 이 문제를 꺼냈었던 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5만 욕을 다 먹었을 게 분명한 이 정책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 대통령에서 퇴임을 하죠. 예. 이 정도의 도덕성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의 보수층은요. 예, 예. 이 정도의 도덕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 모피아에서 누가 따거라고 불리는지 이런 거나 재고 있고 예, 따거는 앞에서 끌어주고 쫄따구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그래서 고작 붙은 별명이 아, 갱스터를 뒤에 붙인 모피아라는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제 주주총회 결과 경제수장이었던 박재환 장관이 두 곳 재벌의 사회 이사가 됩니다. 예. 재벌닷컴이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또는 재선임된 10대 그룹 사회 이사에 무려 44%가 장차관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재벌과 관료의 이 끈끈한 유대관계, 아, 이걸 끊지 않고서는 사실은 재벌개혁이라는 게 참 정말 요원한 상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관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뭐 너무 적게 받아서 이거 진짜 뭐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인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들이요? 예.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혹시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면 예예 그러시죠 예예 예. 아니 근데 약간 뭐, 네. 뭐 무슨 최저 생계비 이러진 않죠 설마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뭐 일반 기업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요 예 네. 그래도 공직자라면은 이게 뭔가 특별한 사명감 또 소명의식 직업윤리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다른 또 핀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끊어주십시오. 예. 네. 며칠 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이 네. 노동운동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네. 염려하고 네. 또 걱정을 네.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런데 한국노총의 간부들이 다른 당도 아니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단 말이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네. 이게? 그렇죠. 네. 김용민 PD님께서 그 워딩을 그렇게 세게 해주셔서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예. 굉장히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도 굉장히 험하게 나올 건데요. 예.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 제정신입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한결 편안하게 편안한 예. 마음으로 네, 거친 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예, 예. 네. 뉴스는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직 한국노총의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그룹 중에서도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의 잔살림을 완전히 맡고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여성 담당 부위원장, 의장당 가운데 핵심인 이 세 명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고요. 예. 결국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제 그저께 이 세 명 중에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측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한국노총이 사직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그 현 정부가 워낙 험악하게 노동탄압을 했고 그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연대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용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절제하고 잘 싸워주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방송으로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아,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속된 말로 제가 뚜껑이 정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지금 정치 방침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요. 그래서 반노동정당 심판이 한국노총의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정치 방침입니다. 그리고 반노동정당은 당연히 새누리당입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공식적으로 반노동정당을 심판하자고 나서고 있는데 핵심 간부 셋이 새누리당 비례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노총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이 정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게시판이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연맹도 15일 성명을 냈는데요. 뭐 엄청나게 격한 어조로 권력에 굴복하고 조합원을 배신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이런 격한 단어를 쓰면서 예. 공공연맹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장에서는 뭐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그 분위기죠. 아, 한국노총은요, 제가 이 참 태생적으로 쭉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국노총은 태생적으로 어용노총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일일이 다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오랫동안 부패했지만 공공연맹, 금융산업노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하게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 한국노총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는요,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 참, 정말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너희들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지도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의 양대 노총이었기 때문에 잘 싸워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아, 한국 노총은요, 제가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 민주노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의 의사가 100% 반영이 된 지도부가 선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지도부가 매해 매년 어용성 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노총이요. 2007년도 대선 때 공식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요. 예.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 지금 이제 양대지침이라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 있죠. 노사정 합의를 해줍니다. 한국노총. 예. 그래서 한참 한 보름간 싸웠거든요.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노총이 보름간 싸우길래 아 그래도 저 정도는 싸워줘야지 하고 나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문을 봤는데 뭘 합의를 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뭘 위해 싸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뭐였냐면 일반 해고, 그러니까 쉬운 해고죠. 쉬운 해고에 대해서 합의가 뭐냐면 한국노총이 합의를 해줬다는 게 일반 해고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 일반 해고를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정부가 이 한마디 해줬다는 거에 오케이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요. 그것도 왜 합의를 해줬느냐. 합의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정부가 말했다. 예. 그래서 합의했다는 겁니다. 예. 저희 민중의 소리 사무실이 이때 이 합의 내용을 보고 진짜 다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예.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게 합의야? 뭘 얻어낸 거야. 그러니까 얻어냈다는 게 정부가 충분히 합의를 해주겠다. 충분히 얘기를 해주겠다. 이 한마디에 지금 항복을 했다는 거야.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가. 저희도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합의를 해버리더라고요. 관례적으로요. 한국노총은 여당 쪽에 총선이 있으면 한 명씩 비례대표를 밀어넣은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저기 비례... 누구야? 김성태 의원. 그 사람도 네. 한국노총 출신 아닙니까? 한국노총이 이제 관례적으로 여당 쪽에는 이렇게 뭐 한 명씩 비례대표를 밀어넣는 관행이 있다. 저희 노동 담당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좋습니다. 뭐 그런 관행 뭐 예, 뭐 있다고 치고요. 그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아, 그런데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여성부위원장, 지도부 3명이 비례대표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협의한 건 아니겠죠?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협의를 했건 협의를 하지 않았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예.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가장 선두에 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에 신청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 대선에서, 2007년도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렇죠? 예. 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상급단체가,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뻔한 대통령 후보를 당선될 것 같다는 이유로 지지를 합니다. 양대지팀, 노동법 개혁을 앞두고 노동자 대표인 상급단체 간부 3명이 예. 노동자를 탄압하겠다고 대놓고 나선 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부를지는 몰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어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기회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나이가 46살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대학교 때 뭐 알았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이번 총선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총선에 출마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요. 예. 그런데 뭐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반대하지 않고 그 욕구 자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존중해줘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운동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요. 특히 예. 노동운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제가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아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순한 자기 출세 의도를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현장 운동을 했을 때 그 운동이 어떻게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동운동이, 그 농민운동이, 그 소수정당운동이 어떻게 순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국회의원 배치가 좋아도요. 노동탄압에 고생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 동지들을 현장에 놔두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노동탄압을 대놓고 모토로 내건 정당의 비례전 대표를 신청한다? 아, 현장에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현장운동가들 보기에 쪽팔린 겁니다, 정말로. 네. 제가 그 이 뭐 좀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제가 국회의원을 한 석도 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할 때는 아예 당명도 불리지 않는 당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민중연합당이나 노동당 같은 소수정당들이죠. 그리고 저는 이 두 정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는 이런 소수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노선이 갖고 틀리고를 떠나서 적어도 소수정당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운동을 디딤돌로 삼지는 않거든요. 예. 이번 한국노총 그 세 분들처럼요. 예. 이게 되게 우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총선 출마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미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소수정당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의당 소속이고 이번에 동작을에 출마한 김종철 후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옛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그 후보였었고 그때 강금실 오세훈 두 후보하고 붙었던 분이셨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진보신당 부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술을 한잔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야, 완배야. 요즘 경찰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 왜? 그랬더니 우리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알아? 야, 네가 뭘 경찰을 무서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네. 아니야, 나 경찰이 무서워. 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쌍용차 집회 장소에 나갔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때 진보신당의 부대표였으니까 아, 진보신당 김종철 부대표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랬겠죠. 예. 근데 그 집회 장소가 이제 허가된 장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제 나가서 발언을 하면
이제 불법 시위자가 되는 겁니다.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진보신당 부대표니까 나가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철 그 종철이의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집시법을 위반을 했다. 붙잡아서 구류하고 감옥에 보내는 건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벌금을 때리는 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든요. 가난하거든요. 예. 월 수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운동을 해온 거거든요. 뭐 먹고 사세요? 그분들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제 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이제 구류를 당하면 집에서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식비도 절약이 되고. 아이고. 예. 그런데 벌금이 나와버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벌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 벌금 100만 원에 힘들어하는 아, 종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수정당 운동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농민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노동운동하시는 분들, 한상균 위원장님이요,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 주요 섹터에 있는 주요 단위노조 위원장님들 뽑힐 때요. 애초에 뽑힐 때부터 다 전제가 돼 있습니다. 감옥 갈 각오하고 노조위원장 나와서 선출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노동자 노동운동 조직의 절반을 책임지는 한국노총의 간부 셋이 아 금배지 달겠다고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한다는 걸 보고 예 아, 진짜 그렇게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니 YS처럼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닐까요? 아. 예.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노동자들이 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새누리당을 쉬운 그러니까요. 해고를 네. 이, 그, 도입하려는 그리고 네. 아무나 마구 해고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경제를 살린다고 믿는 그런 정당에 들어간다 하면 그 정당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노조 간부였다는 사실이 이용이 되겠죠. 얼마나 네. 악랄합니까? 예. 네. 아,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어가 네. 뭔지 잘 모르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인 것으로. 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주말에는 또 종합편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네. 애청해 주시고요.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만 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아,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공화국 논평 최다 출연자로서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김무성과 유승민 등 배신자를 극도로 증오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옆에 버티면서 각하의 심기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 이 둘의 반역적 망동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가 없는 세상에서 진실한 추종자, 진실한 하수인, 진실한 따까리와만 대화하고 행동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제 3년 동안 뭘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앞장서 봐야 나만 힘들다. 모난 놈이 정 맞는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않은 21세기 선진국형 미래창조적 창조경제형 지식집약적 국민의식을 함양해오신 박근혜 동지의 국정운영철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마당인데 이에 역행하는 김무성 유승민은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하겠다. 이들은 당원당규를 수호해야 한다느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로 지금의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데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한군은 예상대로 비박을 몰살하고 친박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 가져가게 되면 곧장 배신자 방지법을 만들어 배신자의 집에는 숫자가 몇 번이나 있는지까지 신상을 탈탈 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신자를 극형에 처할 때 텔레비전 생중계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최고 존엄 박근혜 동지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함으로써 나라의 청기와 국가의 위험을 역사와 국민 앞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주말에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15도를 웃돌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은 한낮에 대구와 부산 18도로 오늘보다 5 내지 6도 높겠습니다. 호남도 광주의 낮 기온이 18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당한 정당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의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삼선의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면 당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은 공천 신청했고 그에 대한 정당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유승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니. 네 목을 자르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라. 이 무슨 황당하고 이 무슨 횡포인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